키움 조건 유튜브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키움 모닝노트 이어갈게요. 오늘은 김세현 연구원 이 시간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네. 안녕하세요. 뉴욕장 진짜 강해요. 그렇죠? 네. S&P는 3,500도 넘었고, 이게 뭐 나스닥도. 진짜 그 개별 종목 올라가듯이 꼬리를 바짝 세우고 정갈력이 꼬리처럼 바짝 세우고 올라가는데, 야 대단한 것 같아요. 고퍼스 이야기하면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 증시는 뚜렷해요. 금요일장 좀 볼까요? 떨어지는 날이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어제가 아니라 금요일에 S&P 500 그리고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고요. 마감 기준으로. 그리고 그 상승 요인들을 보면 일단 기대감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목요일 날 나온 소식인데 그 백악관과 그리고 민주당이 추가 부양책 관련해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. 이게 3주 만에 나타난 소식이거든요. 그 매더우스 비서실장 그리고 펠로시 하원의장이 통화를 하면서 짧게 통화했는데 그게 또 그 뉴스에 새어나오면서 긍정적으로 기대감을 또 높이는 요인이 됐습니다. 그게 지금 그러면은 민주당의 그 안이 점적이고 완화가 돼야지 합의가 될 수 있는 거죠? 그 합의점이 그 지금 그 자막 그 고착점에 있는 이유가 그 금액 때문이거든요. 그 금액 때문에 그런 거죠. 그 민주당은 한 2.2조 달러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백악관은 1.3조까지는 그 올릴 수 있겠다. 근데 그것도 너무 커요. 근데 그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어쨌든 그 펠로시 의장은 이것을 거절했다고 합니다. 그러면 또 뭐 저 둘이 평균 내서 한 1.8조에서 저기 하면 되겠네. 되게 합리적이십니다. 고마워요. 네. 그래서 이 기대감은 아직 살아 있는데 그 현실성은 그 대선 전에는 조금 희박하다라고 그 좀 보고 있습니다. 아 그러면은 대선 때까지는 그 추가적으로 지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? 아니, 지금 이제 긴급 명령을 통해서 네, 나가는 게 있겠지만, 그럼 트럼프가 이익이겠는데? 나는 돈 주지만 쟤들이 못 주게 한다. 부양 정책에 관련돼서는 좀 지금 이겼다라고 볼 수 있죠. 집권 세력들이 그 좋은 게 그거죠. 네. 유리한 게. 아, 네네네. 네. 행정력을 갖다가 동원할 수가 있으니까. 네. 카드가 있으니까. 그래서 굳이 꼽자면 그 요인도 있었고,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네. 그 강세 요인은 목요일 날에 잭슨 홀의 파월 의장 컨퍼런스 연설이 있었잖아요. 그게 그 장중에 발표됐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하는 과정이 조금 필요했다고 그 시장은 봤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파월 의장의 발언 여파가 금요일날까지 영향이 있지 않았나.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발언은 비둘기파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요. 네네. 컨센서스가 그렇기 때문에 전체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었습니다. 그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모든 업종이 상승했고요. 그 모든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가장 중심적으로 상승한 게 경기 민감주입니다. 또 코로나 관련돼서 그 확진자 수도 이제 둔화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백신 관련된 소식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항공 그리고 여행주도 급등을 보였고요.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네. 워크데이, HP, 델이 급등했는데 이 세 종목은 목요일날 장 마감하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. 모두 양호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워크데이는 12%, HP와 델은 6% 급등했습니다. 특히 HP와 델이 급등한 게 그 재택근무가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시장은 세상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한 6개월 정도를 예상했을 겁니다. 하지만 이 6개월이 아닌 거의 1년 이상을 이제 예상해야 되는 수준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는 거죠. 하드웨어를 사면서 델과 HP가 그 하드웨어를 잘 팔렸다 실적에서 나오면서 급등했고 여기에 이어서 그 반도체 센티멘트도 등하면서 반도체 지수도 2% 상승했습니다. 맞아요. 그전에는 이제 그냥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이거 가지고 집에서 충분히 가능했었는데 이제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맞아. PC를 사야 되는 거야. 네. 아유, 나도 하나 바꿔야 될 텐데. 장기화 될 것 같다 보니. 네. 그렇죠? 네. 나도 하나 바꾸고 카메라도 하나 딱 장착을 해놓으면은 수주 안 나오고 집에서 그냥 안 나오시려고요. 이거 주셨는데 혹시 뭐. 네. 네. 그래서 햇빛 바람으로. 네. 네. 반도체 지수가 2% 상승했고 그리고 또 관심이 있는 업종들이 여행과 항공이잖아요. 그 여행을 조금 봤는데 여행 중에서 카니발이 7%, 윈 리조트가 6%, 센티멘트가 굉장히 좋았고 그 델타 항공도 4% 급등하는 등 좀 되게 분위기가
좋은 하루였습니다. 아니 그 저 상품들 중에 보니까 네. 금이 팍 튀었어요? 네, 2% 급등 또 했습니다. 그 연준 얘기랑 관계가 있어요? 내가 볼 땐 연준하고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아베 사태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. 아베가 사퇴하면서 엔화가 좀 내려가니까 이게 그 엔화하고 이제 좀 상반되게 움직이면서 네. 우리가 여기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이제 대충 그 언저리에 해서 아베가 칭병 병을 저기 핑계로 해서 이제 저기 그 그만뒀단 말이에요. 네. 예. 진짜 아픈지는 뭐 본인만이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가. 그러게요. 예. 혹시 그 사진은 그 기사에 사진들이 많더라고요. 아베 총리 이제 전 총리인가요? 어쨌든 총리가 그 눈이 엄청 붉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그게 딱 눈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프신 것 같아요. 서클렌즈도 있고 왜 그래? 이게 피멍이 들어서요. 넣을 수도 있어요. 아 그래요? 뭐 그렇지 않겠지만. 네, 뭐 근데 워낙 이제 저기 그 캐릭터가 네. 아 저기 얄미운 캐릭터라 우리 좀 다른 생각을 막 할 수 그 있는데. 타이밍이 또 네. 이제 최장 기간 딱 채우고 그랬다는 점에서는.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그때 저기 한 열흘 전에 얘기했어요. 세종대 저기 그 호사카 유지 교수 네. 한번 이야기하면서 저기 그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스케줄대로 간 거지 이제. 네. 그래서 뭐 금이 움직였다. 그러니까 특별히 올라갈 이유가 별로 없었는데 네. 뭐 달러의 움직임이라든지. 근데 달러가 움직였습니다. 달러 인덱스가 많이 떨어졌죠. 아니요, 달러가 네. 많이 떨어졌죠. 약세로? 달러가 0.7% 하락했고. 그러면 그게 아마 저기 그 N하고 저기 그 연동해서 네.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N화가 그 큰 강세를 보여서 달러 지수가 0.7% 하락했고 거기에 의해서 그 원자재들이 상승 그 압력이 좀 있었는데 특히 이렇게 금이 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. 그 2% 급등했습니다. 허리케인은 이제 빠져나간 거예요. 이제 통과를 하고 이제 조금 영향이 적어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정유 업체들 그리고 원유 업체들이 다시 그 중단 일부 중단했던 생산을 다시 이제 생산했다는 소식들이 있어서 통과를 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. 그렇군요. 멕시코만 이제 그쪽에 큰 피해는 없이 일단은 좀 빠져나간 한 10명 정도는 죽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정도 3억 5천에 10명이야 뭐. 네.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피해가 네. 적었다는 거고 이날 지표들도 좀 발표가 된 것들이 있어요. 예, 그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센티멘트를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있는 또 이렇게 치우친 또 한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. 74.1포인트로 발표됐는데 이것은 약간 그래도 주 중에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했잖아요. 하지만 그 미시건 소비자 심리 지수는 그나마 조금 견조했다, 예상치 대비 견조했다라는 점에서 시장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지 이 소비자 심리지수의 절대치를 보면 74포인트거든요. 네. 그 2월 달까지만 해도 100포인트를 상회했던 지수입니다. 근데 그 코로나 때문에 80포인트를 하회했고 80포인트를 이렇게 그 상회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대비에는 괜찮지만 그 절대적인 수치는 굉장히 저조한 수준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또 발표된 지표들 보면 시카고 PMI도 발표되는데 시카고 PMI는 예상치가 52 하지만 51.2로 발표되면서 약간 부진했고 그러니까 빠른 반등세는 분명히 이제 없어진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또 발표된 지표 중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또 많은데 네. 미시건 인플레이션 기대 지수가 그 3.1%로 그 예상치 3%를 상회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그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조금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듯합니다. 그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중국이 틱톡 이제 미국 내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. 중국 정부의 승인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뉴스가 있던데 그러면 뭐 고이슈 반영해서 올랐던 월마트나 MS나 이런 것들은 조금 반납을 하게 되는 걸까요? 그 시장은 그 틱톡의 매각 딜이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통과가 될 것이다, 매각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. 거의 한 80-90%. 근데 그 주말에 그 중국 정부에서 수출 제한령을 냈거든요. 이 수출 제한령이 어떤 수출품이냐? AI가 들어간 기술은 수출하는 것을 제한을 주겠다. 그러면서 그 틱톡의 매각
딜이 완성될 가능성을 한 80-90%에서 이제 한 60-70% 내려온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에서는 그 중국 내에서 중국 내에 그 좋은 기업이 발명한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이것을 섣불리 이렇게 매각하기 싫다라는 그, 그 스토리죠.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에서 그 만약에 틱톡을 매각을 한다면 미국한테 졌다는 그 이렇게 인식이 있어서 왜냐면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대로 한 거잖아요. 그래서 이것을 그 매각시키지 않으려는 노력도 있다고 좀 정치적인 그 압력도 있다고 합니다. 결국은 이제 그 공화당 전당대회 네. 예, 이것도 이제 다 마무리된 거죠. 네. 예. 그러면 이제는 막 TV 토론하고 이제 그런 스케줄이 남은 거네요, 이제. TV 토론은 9월 말부터 시작되고 거기까지는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더 많아지겠죠. 지금부터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빠르게 지지율 회복하고 네. 뒤집기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조 바이든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또 충성도가 많지는 않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네, 그 충성심은 아무래도 트럼프 지지층이 굉장히 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전당대회 연설에서 또 바이든과 다르게 한 게 바이든은 아무도 없는 강당에서 연설했잖아요. 하지만 맞아요. 트럼프는 백악관 앞에서 그 성조기를 몇 개나 놔두고 한 30개나 놔두고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. 그리고 앞에 한 200명 정도 놔두고 했기 때문에 그 TV 그리고 언론들이 다뤄지는 그런 모습들은 굉장히 호응이 있었다. 훨씬 바이든보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트럼프는 아직 그 지진 않았다. 결론을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. 그렇죠. 뭐 한 두 달 남았으면 하세월이에요. 예. 그렇죠. 그 안에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 이야기 해볼게요. 이번 주 눈여겨볼 만한 것들 포함해서 국내 증시 네. 전망 함께 부탁드릴까요? 예, 국내 증시는 방향성이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코스피 레인지는 지금 2,350이잖아요. 상하로 50포인트의 여유를 둬서 2,300 그리고 2,400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슈들이 아직 지속되고 있습니다. 그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냐면 다섯 가지. 첫 번째로는 국내 코로나 추이를 봐야 되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국의 추가 부양책의 소식, 진전이 있는지 봐야 되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강경한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하는지 미중 마찰도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. 그리고 네 번째로 이번 주 굉장히 그 경제 지표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입니다. 미국의 ISM PMI 그리고 중국의 차이신 그리고 마켓 PMI 그리고 미국의 고용 보고서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그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기 때문에 경제 지표도 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 위원들의 발언 지난 주에는 파월이 발언했으면 이번 주에는 파월 밑에 있는 분들이 이제 부가 설명을 계속하는 거죠. 네. 궁금했던 점을 다 얘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 연준의 스탠스도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자 오늘 김세현 연구원과 함께한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 받자.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% 수수료 할인.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.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.